불가능은 없다. 2010 극한 도전. 이번엔 용선이다. 중국 주강 300km 종단이라는 극한의 대장정. LG 디스플레이만의 빛나는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낸 사후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. 높은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자신감을 얻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팀워크입니다. 팀워크, 열정,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극한 도전에 임합니다. 성공 기원을 담은 용머리와 함께 물러설 수 없는 도전에 나서는 대원들. 용선언정대 성공! 장강 황하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주강. 오직 노를 저어 이강의 300km를 종단해야 한다. 주어진 시간은 단 10일. 하루 9시간 이상 노를 젓고 배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극한 도전. 팀워크 살리겠습니다. 화이팅! LG 디스플레이 반가! 과연 용선 원정대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한국과 중국, 대만, 폴란드에서 선발된 28명. 대원들의 팀워크, 그리고 극한의 선상생활.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. 도전의 시작. 14명의 대원 모두가 한 동작으로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. 앞으로 똑같이 맞춰봐요. 이제 이동할 때 속력보다는 방체에 맞춰가지고 쭉쭉 지어서 갑니다. 빠르게 지으면 빨리 지치니까 한 번을 제대로 쭉쭉 지어가지고 내 속도를 팔이 아파요. 하지. 점점 지쳐가는 대원들. 관문을 통과하는 사이 서로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동료애가 대원들의 버팀목이 됐다. 서로의 기운을 북돋우는 힘찬 구호. 순조로운 항해가 이어지는 듯 했다.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. 갑자기 배가 중심을 잃고 돌기 시작한다. 바닥에 생긴 틈이 문제였다. 아, 여기가 다 벌어졌어. 아니, 숭숭숭 다 벌어졌어요. 이게 이제 다 벌어졌다. 배를 수리하는 동안 대원들에겐 도전 시작 이후 첫 휴식이 주어졌다. 무려 4일 만이었다. 좀 마음도 좀 풀리고. 아, 좀 먹어야지 또 힘을 주니까 왜. 배 고장으로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려다 보니 노전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. 동시에 호흡이 어긋나버리는 A조. 배가 겉돌고 말았다. 더 큰 문제는 팀워크이다. 중간에 아무래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좀 크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사람, 모든 사람, 페이지에 있는 사람 정신력의 문제라고. 말로. 동료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법을 배워가는 회원들. 서로를 격려하며 문제를 해결한다. 회장님이 그 다음 사인을 보면 들고 함께한다는 동료애로 똘똘 뭉친 용선 원정대. 이들의 오늘이 LG 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. 어떤 조직이든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도전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. 공사할 때 한다고 가방 정리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뿌듯합니다.
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오지의 학교. 그곳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준비해갔다. 激发我们这个教师的热情。 용서는 더 이상 극한 도전이 아니었다. 대원 모두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어 움직였다. 그렇게 극한을 넘어섰다. 학생이 벅차오는 거야. 모든 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엘리언 스프레이 1등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. 극한 철권 다시. 여러분들도 극한 도전 꼭 도전하세요. 개인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팀워크로 똘똘 뭉친 하나의 팀에 한계란 없다. 그것이 극한 도전이고 미래를 선도하는 LG 디스플레이의 진정한 힘임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.